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난다 홀스입니다.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스케치나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잡을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위 풍경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서 주위를 보면서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크기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서 주위를 보면서 가까이 두고 앞에 두르면서 이렇게 구도를 잡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제가 만든 것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각형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사각형을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내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화폭의 가로 세로 그런 비례에 맞게끔 몇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은 좀 편리합니다. 종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잘라서 검은색 칠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은 사각형을 보시다시피 제가 그리고자 하는 구도를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에 안에 넣어보면서 비례를 맞추고 원근법 맞추면은 그림 일단 처음에 그리기가 좀 편합니다. 사진으로 풍경을 그릴 때는 이 사각형이라는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진 찍은 걸 보고 그리기는 좀 편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야외에서는 저 원근이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경계가 안 보이고 주위에 둘러보면 다 그림 그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런 사각형 안에 넣을 수, 이 사각형 안에 적절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구두를 잡을 때 이런 사각형을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은 사각형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은 그림 그리기 때 스케치 때 구두 잡기가 좀 편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방에 가시면은 그런 사각형에 요 눈금까지 있는 것이 팔긴 파는데 굳이 그걸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자기가 30분만 시간 내시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몇 개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면은 좀 그림 그릴 때 상당히 좀 편리하고 용이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들이 이런 걸 처음에 없이 그리면은 저 멀리 있는 것인데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그런 대상을 생각보다 크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도 더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좋은 장소를 찾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길이 없는 곳에 차를 끌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차가 돌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은 후진으로 오랜 시간 동안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외에서 그린 건데 해가지고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시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항상 앞에 확인을 하시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자기 이런 도구를 들고 들어가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한번 잠문 들어갔다가 애먹었습니다.
물품이 어떤 것이든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